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본격적으로 프로세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세싱이 일반인과 예술가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재미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짜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로세싱의 윈도우와 관련된 배경을 설정하는 것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화면에 재미난 도형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싱의 도형뿐만이 아니라 글자나 그림을 표시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설정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프로세싱을 우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 이렇게 실행되어 있죠. 지금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사이즈라는 명령어인데요. 사이즈라는 명령어는 바로 프로세싱에서 실행하는 윈도우의 크기를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우선 여기서 입력하실 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셋업과 드로우를 먼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사이즈 400으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의 크기를 넓이 400, 높이 400으로 설정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넓이 600, 300으로 설정하고 싶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가 넓이이고 두 번째가 높이 값을 지칭하는 값입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의 배경색을 변경하는 겁니다. background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이 background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자값을 하나 받는 것과 인자값을 세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값을 하나 받는 것은 단순히 검정이나 하얀색 이 흑백을 설정하는 것이고 인자값을 세개 받는 것은 빨강, 초록, 파랑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설정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크기는 다시 400으로 맞추고요. 우선 흑백으로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인자를 하나를 설정하는 것은 흑백이라고 설명드렸는데, 0이 검정색이고, 만약에 제가 가장 하얀색을 원한다면 255를 설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있는 회색의 어떤 색깔을 원하신다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설정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회색으로 배경색이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자값을 3개를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을 설정한다고 했었을 때 우선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인자값을 3개를 봤는데 빨강, 초록, 파랑인데 빨강을 255 최고값, 그 다음에 0, 0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배경색이 빨간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배경 설정하는 것을 넘어가서 이 배경 위에다가 도형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점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포인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립니다. 이 포인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릴 때 인자값을 두 개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과 같이 X좌표, Y좌표를 받아서 그립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X좌표, Y좌표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하는 X좌표와 Y좌표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해당되는 곳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의 기준점이 바로 이제 좌측 상단의 이 부분이 0,0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이 커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Y값이 커집니다.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배경색은 하얀색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가운데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운데 점이 그려졌는데 문제는 점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기 힘드실 거예요. 점이 이렇게 작은 경우에 이제 점의 크기를 늘려주기를 원하실 텐데 바로 스트로크 웨이트 명령어가 점의 크기를 늘려주는 명령어입니다. 스트로크 웨이트는 단순히 점의 크기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프로세싱에서 선을 그릴 수도 있는데 선의 두께도 같이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웨이트 한 다음에 들어가는 인자값이 하나인데 이 인자값은 바로 픽셀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30픽셀이라고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점의 두께가 30픽셀이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점의 두께가 굵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윈도우의 배경색을 변경했던 것과 같이 점의 배경색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로크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아까 사용했던 백그라운드 명령어랑 비슷하게 흑백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빨강, 초록, 파랑 세 개의 인자를 받는 경우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와 같이 뒷부분에 투명도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투명도는 이 색깔의 이제 투명한 여부를 선택하는 건데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해지는 거고 255에 가까워질수록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흑백 말고 점의 색깔을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투명도만 살짝 변경을 하면은 투명도를 최대 255 기준으로 했었을 때한 10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희미하게 보이시는 게 지금 너무 투명해서 그런데 지금 다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색깔이 투명해져가지고 뒤에 있는 배경색과 혼합돼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선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립니다. 이 라인이란 명령어는 두 점의 좌표를 받아서 인식하기 때문에 총 인자값이 총 4개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첫 번째 점에 X좌표, Y좌표, 두 번째 점에 X좌표, Y좌표를 받습니다. 일단 기존에 포인트를 지우시고 한번 라인으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스트로크 웨이트 적용했던 게 선에서도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스트로크라는 명령어도 선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선 색깔이 투명한 초록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원을 그리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일립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일립스라는 명령어는 4개의 인자값을 받습니다. 우선 원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x, y 좌표를 받고 두 번째는 원의 넓이와 원의 높이에 해당되는 값을 받습니다.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윈도우 중앙에 그려보도록 하고 크기를 한 100에서 넓이를 100, 높이를 한 50으로 한번 설정하면은 다음과 같이 원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트로크 웨이트가 너무 굵기 때문에 한번 2로 설정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는 원의 내부에 있는 면의 색깔을 바꾸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내부에 있는 면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fil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앞서 stroke라는 명령어에서 보았다시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흑백을 설정하고 투명도를 설정하거나
빨강, 초록, 파랑을 설정하고 투명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원의 면 색깔을 한번 투명한 파랑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투명한 파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도형을 그릴 때 면의 색깔을 칠하지 않고 단순히 테두리에 있는 선만 그리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노필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실행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필이라는 명령어 말고 노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안에 하얀색이 있지만은 원래는 이제 가운데 면이 뻥 뚫려서 뒤에 있는 색깔이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배경 색깔을 하얀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원 중앙에 면의 부분이 뒤에 배경 색깔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테두리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면만 그리고 테두리를 안 그리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노 스트로크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노필 대신에 노 스트로크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테두리가 안 그려지고 하얀색 원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노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점이나 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사용한 다음에는 점이나 선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네모를 사각형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도 앞서 선을 그리는 것과 유사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점에 해당되는 X 좌표, Y 좌표를 받고 두 번째 점에 해당되는 X 좌표, Y 좌표를 받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Right. 이와 같이 사각형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에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세싱에서는 도형 외에도 글자나 그림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화면에 원하는 글자를 찍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글자를 표시하는 명령어는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인자값을 3개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화면에 표시하고 싶어 하시는 글자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글자 값이 화면에 위치하게 될 X좌표, Y좌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텍스트는 세 개의 인자값을 받는데 우선 첫 번째로 글자, 여러분들이 화면에 표시하고 싶어 하시는 글자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글자 값이 위치하게 될 X좌표, 세 번째는 Y좌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경 색깔을 다시 하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텍스트 여기서 그냥 헬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는데 바로 이제 글자색이 하얀색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면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같이 B를 이용해 가지고 글자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서 다시 실행하시면은 지금 윈도우 중앙에 헬로라고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과 같이 헬로가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안 보이실 텐데 마찬가지로 이 글자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텍스트 사이즈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사이즈라는 명령어는 앞에서 스트로크 웨이트 명령어와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사이즈라고 입력하시고 원하시는 글자 크기에 해당되는 픽셀 값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글자 크기가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 프로세싱 제가 이제 어떤 폰트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글씨체로 변경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텍스트 폰트와 create 폰트라는 명령어입니다. 텍스트 폰트는 한 가지 인자값을 받는데 바로 이제 p 폰트형이라는 변수값을 받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p 폰트라는 변수값을 사용할 때는 create 폰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는 create 폰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때 기존에 이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글꼴이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이동하시고 여기서는 나눔 고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눔 고딕이 보이는데 이때 복사하시고 윈도우의 특정 부분에다가 복사를 해주시면은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 폰트 파일명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눔 고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하셔가지고 프로세싱에 적용해서 나눔 고딕으로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font라는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pfont라는 변수를 선언해줘야 합니다. pfont하고 pfont라고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create font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알았던 나눔 고딕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글꼴의 기본 크기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는 이 글꼴의 기본 크기가 한 32픽셀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다시 앞서 봤던 텍스트 폰트처럼 현재 화면에 글꼴을 적용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글꼴이 적용 안 된 것을 화면 중앙에서 윗부분에 그려주시고 글꼴이 적용된 것을 화면 중앙의 아랫부분에 한번 해서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이 나눔 고딕으로 이제 글씨를 쓴 겁니다. 이와 같이 글꼴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프로세싱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은 바로 이제 pImage형 변수라는 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 위치하길 원하시는 X좌표, Y좌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단순히 이미지 하나로만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드 이미지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현재 이렇게 열어둔 스케치가 한번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장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프로세싱에 이제 스케치들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하시면은 방금 저장된 스케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준비된 이미지 파일을 이 스케치 폴더에 들어가셔서 데이터라는 폴더를 또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파일명이 애플.jpg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화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P 폰트를 사용했던 것처럼 P 이미지라고 선언해 주시고 로드 이미지 다음에 풀.jpg 파일명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미지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일단은 한 50에 표시되도록 설정해 주신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이미지라는 명령어는 뒤에 인자값을 두 개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미지의 넓이 값과 높이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미지의 딱 원본 사이즈대로 이제 그림이 그려졌는데 200에서 100으로 옆으로 쭉 늘어지도록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이와 같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싱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배경을 설정하고 도형을 그리고 또한 이제 이미지를 표시하거나 글자를 표시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세싱의 레퍼런스라는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한번 보시면은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좀더 다양한 것을 도전해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배우신 것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의 도형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도형을 묶어가지고 재미난 그림을 그리시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셋업에만 코드를 입력해서 한 번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것을 드로우에 코드를 입력하셔서 매번 그림이 재밌게 바뀌도록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화면에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